23절에서 27절 주셨습니다. 물이 그 배를 덮으려고 그러고 바다가 바람이 막 불고 죽을 것 같이 되니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그럽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오늘 목요 영성 세미나에 어디 말씀을 할까요? 여쭤보니까 주님께서 이 부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를 주시나요? 그랬더니 나는 분명히 너희들한테 너희들은 내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고 하지 않았냐. 종은 주인이 무슨 일이 하는지를 모르지만 친구는 친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아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비밀을 가르쳐주고 나의 계획을 가르쳐주고 나의 마음도 가르쳐주고 나의 마음을 나누는데 너희들은 왜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거나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거에 대한 신뢰감이 작으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랑 같이 사는데 왜 너희들은 옛날처럼 이렇게 나와 거리를 둔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주님의 어떤 마음이나 메시지를 듣고서 다시 마치 나와는 그렇게 상관없는 다시 옛날의 스타일대로 왜 돌아가느냐. 나는 너희들과 친구다. 내가 그러면서 특히 여기서도 이제 마태복음 그죠? 8장에서도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바람 하나 잔잔하게 만드는 거, 바다 막 출렁이고 막 배를 흔들게 하는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한테는 아무런 그런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중풍병자도 고치시는 얘기가 이 이야기 전에 그죠? 나오고 많은 사람들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적을 많이 봤는데도 그죠? 약도 안 쓰고 수술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병들이 낫질 않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거나 병이 나아라 뭐 깨끗해져라 뭐 명령을 하신다거나 그죠? 뭐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낫는단 말이죠. 그동안에 그러면은 아니 이렇게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더군다나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죠. 비판하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하늘나라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겁이 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일어나시라고 깨우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왜 you little of faith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여 라고 혼내셨을 때 처음에 제가 읽었을 때 옛날에 처음에 이 부분을 읽었을 때는 무서워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 곤하게 주무시는 예수님 깨우면서 우리도 살려달라 그런 건데 왜 이렇게 you little of faith 이게 믿음이 약한 자여라고 그러셨지 라고 저는 처음에는 좀 예수님이 무섭다 아니면 조금 좀 냉정하다 이런 걸 저는 처음에 느꼈었어요. 맨 처음에 이 부분을 읽었을 때. 근데 지금은 특히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고 묵상 중에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걸 들어보고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굉장히 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멀게 생각한다라는 거에 대한 섭섭함이 담겨 있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죠? 하나님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문제가 아니라는 것.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다라는 것. 우리 얼마 전에도 그걸 봤었죠. 이라굴라 광풍이 일어날 때 그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갔을 때도 이렇게 광풍이 막 일어났었습니다. 광풍이 일어났었는데 거기서 주의 사자가 사도 바울한테 나타나서 이르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주님이 너한테 붙여주셨다. 이들은 죽지 않을 거라고 구해주실 거라고 이제 하나님 그러셨다는 걸 이제 주의 사자가 전하지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습니다. 암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혀서 죽을 것 같다 해도 사도 바울은 믿었었는데, 사도 바울이 과연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도 바울은 나중에 눈이 멀게 됐을 때, 그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의 빛을 보고 눈이 멀게 됐을 때, 3일째 때 주님의 명령으로 아나니아가 바울을 안수해주고 그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눈이 보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죠. 베드로한테 찾아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아라비 사막에서 3년 정도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성령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도 능력을 받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6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그 연구하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몇 년이었던 간에 바울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인 거를 이제 아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걸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또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아, 네. 더군다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시죠. 내가 뭐예요? 나의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미리 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또 구약에서도 나오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데도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같은 작은 인간에게 얘기를 안 하셔도 되는데 알려주시고 굉장히 제너러스 하시죠.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주십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다. 이런 것을 알려라. 그죠? 에스겔 33장에도 나오죠. 만약에 이 땅에 칼이 꽂힌다고 하자. 그런데 나팔수인 네가 칼이 꽂힌다는 걸 말 안 하면, 칼이 꽂혔을 때, 즉 전쟁이 나거나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죽으면, 전쟁이 나서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피값을 내가 너한테 묻겠다. 그러나 이 땅에 칼이 꽂힐 거라는, 즉 전쟁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내가 너한테 나팔수에게 알려줬는데 그것을 알리지 아니할 때는 뭐예요? 알렸는데도 그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피값을 너한테 묻지 않겠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항상 관계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분,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전달하는 분, 그 다음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만 생각해도 안 되고요. 나와 하나님만 생각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생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해나가십니다. 그 공동체라고 한다는 것은 가정일 수도 있고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자식과 부모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나 혼자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어떤 역사냐면 하나님이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과, 인생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셨죠? 수많은 기적들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하신 것,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이제는 친구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아들로서, 또는 주의 종으로서, 또는 성령님의 반려자로서, 동행자로서의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처음에는 조금 아기 때는 수준이 낮을 수가 있겠죠. 제가 말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는 것은 좀 영적인 수준을 얘기하죠. 영적인 수준이 처음에는 좀 낮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들, 외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진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근데 지금도 진짜 기적이 있을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과연 어떤 인생의 증거가 있었을까? 여러가지 영적으로 아기 때는 그죠? 하나하나 알아가는 마당에 좀 이렇게 너한테 무슨 기적이 있을지 할 수 있으나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는데도 구해주시는 적도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배 목사님 같은 경우 자동차 사고 심하게 나서 척추가 다 망가져서 의사가 절레절레 수술해도 이건 안 됩니다. 뭐 몇 번 몇 번 다 찢어지고 그냥 디스크가 말이죠. 그랬는데도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배 목사님 척추에다 대고 기도를 했더니 성령 불이 뜨겁게 내리면서 성령 불 수술을 하게 하시면서 마지막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친히 또 만져주셔서 배 목사님이 낫습니다. 척추가 완전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적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기다리고 자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회개 기도를 할 때에 이 말씀을 받고 회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먼 존재로 혹시 생각했다면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는데 친구가 한 말을 안 믿으면 섭섭하죠? 그죠? 여러분들 친한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친구가 안 믿어. 그럼 친구입니까? 친구가 될 수 없죠. 내가 한 말을 믿어줘야 친구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말도 하죠. 나는 네가 파수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 뭐 이런 말도 어른들만 하죠. 원래 콩으로 매주를 쓰는 건데 그 정도로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표현을 할 때 친구 사이에서 또는 뭐 가족 사이에서 그렇게 그런 표현도 있기도 할 정도로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얼만큼 믿어드리고 신뢰를 했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저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저런 계획을 또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또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리고 오라고 우리에게 수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선물을 주셨죠.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을 아파하는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그죠? 기프트, 은사도 주시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마귀를 내쫓는 권세도 주시고 또한 수많은 또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또 기도로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그죠? 죄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선물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아름다운 선물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섬기려고 했는지요? 어저께 저희가 이제 그 어디 가서 이제 아침을 먹었는데 아침을 어디를 먹으러 가기 전에 이제 그 밖에서 여기 관광하라고 이제 추운 날씨인데 여기 춥죠 미국 동부니까 관광하라고 이제 무슨 유니폼 같은 걸 입고 막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플라이어를 이렇게 전해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배 목사님이 이미 알고 있는 데는 되게 가격이 싸요. 여기를 이렇게 전체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면 좋겠죠. 근데 여기는 조금 배가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열심히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응? 여기도 가고 여기도 들리고 여기도 들리는 거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야. 그래서 얼마에 그래서 여기도 들리고 여기도 막 설명을 열심히 해요. 근데 배 목사님이 야 근데 니네 가격은 비싸다. 내가 아는 데는 더 싸.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래? 그냥 이사를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그래 어쨌든 고마워하고 우리는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먹으려고 왔는데 이제 거기가 패스트푸드 그 먹는 데였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한 명 한 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우리한테 어디 관광을 했던 사람들이 밖에 추우니까 따뜻한 차라도 마시려고 들어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